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네, 오늘은 좀 재미있는 리뷰 거리를 좀 찾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치아 교정 중에 있어요. 지금 약 한 3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정기를 달고 칫솔질을 하다 보니까 칫솔이 진짜 빨리 망가져요. 막 그 가운데 파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칫솔을 뭐 계속 정기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할 때 이 교정기가 있잖아요. 교정기가 있다 보니까 구석구석 좀 하기가 힘든 거. 그래가지고 치간 칫솔까지 따로 필요한 그 양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좀 더 양치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던 중에 제가 재밌는 제품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좀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도 역시 그 중국의 실수라고 하는 샤오미라는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샤오미가 그 애플을 따라한 컨셉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자기만의 컨셉, 그다음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좀 그런 대단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플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애플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샤오미 제품들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면서 제가 미밴드 1, 그 다음 미밴드 2, 그 다음 샤오미 선풍기, 그 조그만 거, 그리고 체중계, 액션캠, 로봇 청소기, 보조 배터리, 전동 킥보드, 네, 샤오미 제품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몇 년 동안 썼는데 중국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망가지지 않고, 그 다음 AS가 좀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망가지지 않고 잘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제품은 샤오미 스퀘어 초음파 진동 칫솔 X3 프로입니다.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칫솔 그 여유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5만원 선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한번 가볍게 뜯어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배송이 되었는데 기본 본품 겉에 박스가 있어가지고 되게 배송도 안전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여기가 본품, 여기가 칫솔모 여유분입니다. 네,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 겉에 비닐 포장이 있어가지고 애플 제품이 아닌가 그런 착각을 들게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가 되는 모델로, 블루투스가 없는 모델은 좀 더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한 약 2만원 정도였나? 네, 박스를 열면 이렇게 본품이 하나 있고, 오, 장난 아니네. 그리고 박스가 있습니다. 설명서. 네, 칫솔 모가 있고요. 충전도, 네, 제품은 이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 본품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제품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품을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그 블루투스가 빠진 청춘판이라고 있는데 그 제품을 좀 사서 회사에서는 그 제품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칫솔 모양 자체가 되게 이쁘다 보니까 괜히 양치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네요. 여기에는 초음파 모터가 달려가지고 1분에 3만 1000번 그렇게 진동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초에 한 750번 정도일까요?
그 정도로 좀 구석구석 청소를 해준다라는 걸 강조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듀폰사의 칫솔모, 3D 칫솔모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만큼 칫솔모가 좀 고급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칫솔모가 엄청 고급스럽게 뭐 됐다라고 하는데 네,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FDA까지 뭐 승인됐다라고 하니 뭐 괜찮겠죠? 그 다음에 보통 화장실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IPX7 등급의 방수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1m 수심에서 약 한 30분 동안에 담궈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모드는 한 4가지 모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청결 모드, 민감 모드, 잇몸 보호 모드, 미백 모드 뭐 그럴듯한 뭐 명칭이 있긴 한데 그냥 강약 조절이 한 4단계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가장 약한 부분이 미백 모드 그리고 가장 강한 기능이 청결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몸이 평소에 튼튼하지 않다라거나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2단계 그 잇몸 보호 모드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서에 써 있네요. 그 다음 제가 구입한 거는 X3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블루투스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에서는 뭐 칫솔모의 상태나 그 다음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 배터리 잔량을 체크해가지고 뭐 칫솔모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미 제품의 경우는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 판매를 되게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 년이 지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니 좀 믿고 좀 이런 제품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 사용해 본 영상을 따로 여기 자료 영상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이 어떤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오셨나요? 지금 이 영상에 저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이 제품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리뷰들을 봤을 때 만족감이 높은 걸로 봐서는 저 역시 만족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 마감이나 제품들을 보게 되면 샤오미는 당연 가성비 최고의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퀄리티의 제품을 만드는지 좀 오히려 수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한국에서도 이런 샤오미처럼 좀 가성비 좋고 제품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